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수입니다. 요즘 뭐 기후변화다, 세계 전쟁이다, 세계 경기 침체다 이런 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농업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또 농업, 축산업들을 막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캠핑장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 오늘 캠핑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멋지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 오롯이 농업인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농정당 당수 김성남 의원입니다. 네. 아, 당이 하나 더 있군요. 아, 그러면. 아, 저 몰랐습니다. 저 국민의힘도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네. 농정당 당수입니다. 네. 아, 진짜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애칭이죠, 애칭. 네, 이제 왜냐면 우리 이제 여야 의원이 동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합의를 봤어요. 이런 거 당 이런 거 개념 따지지 말고 오롯이 그냥 경기도 농업인들만 아는 일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자. 그래서 같이 농정당으로 하자. 이래서 이제 뭐 경기도 내에는 다 소문이 나서 지사님까지 예. 저희 보면은 농정당 당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농정당 당수님과 함께. 네, 네. 농정해양위원회 네. 이제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니까 네, 네, 네. 참 어려운 위원회예요. 제가 그동안 만나보면 예산도 네, 네. 없고 농업이 네. 약간 소외된 감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포천이 지역구시죠? 네, 포천입니다. 포천에서 뭐 그동안 막 농사 많이 지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계속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네. 예. 갔다 오면은 콩밭이로 와라. 아니 그냥 콩밭에 가서 콩밭 매는 게 최고 싫었었어요. 콩밭 매는 게. 네, 근데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예. 그 소도 키우고 그러시길래 꼴도 비고 그러다 예. 보니까 자연적으로 졸업하고 농사를 이어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우로 시작해서 또 양돈. 그다음에 좀 뭐 버섯, 와. 자동화 시설, 예, 예. 그다음 이제 복합용농 다 했죠. 돈대는 글쎄요,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웠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이렇게 오래 하시다가 정치에 직접 이렇게 발을 딱 담그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그 제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그 한농연이란 한국농업경영인 여기에 이제 몸담아서 일하게 됐죠. 그다음 이제 우리 포천시 연합회장을 할 때에 이제 그때 사실은 우루과이 라운드 네. FTA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경에서 국회 뭐 과천청사 이런 데서 투쟁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예. 예. 그리고 경기도 수석부회장 경기도 연합회 수석부회장을 하는데 모든 농민들이 당신은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나가서 좀 투쟁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포천시 의원으로 나가면서부터 정치를 하게 됐죠. 네네. 그때 투쟁이 전국적으로 네. 굉장했습니다. 아, 굉장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근데 뭐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 올라오셨죠. 다 올라왔죠. 근데 네. 거기서 뭐 경기도 수석부회장? 네네. 아, 그걸 맡으셨고.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정치잖아요. 그렇죠, 정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천시 의회에서도 불러주고. 네네. 한번 해봐라. 네. 우리의 저기 농업인들의 좀 대변 좀 해달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대변인 해달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 힘들죠. 농사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농사가 힘들지만 예. 저희는 타고났기 때문에 농사가 덜 힘들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수입이 없어서 예. 그게 많이 걱정이죠. 아, 네. 어쨌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또 꽤 이력이 좀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람찬 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려웠던 일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힘들죠. 저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농정 예산이 경기도가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 갖고는 뭐 도저히 지원을 많이 해줄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5%까지는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제가 외치고 이제 뭐 1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 보람된 뜬 거는 작년에 들어와서 1차 추경 때에 네. 234억의 1차 그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이것이 어떤 돈이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미가 계속 재고가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농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농산물이 안 팔리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234억을 우리 농민들한테는 경기미 팔로 그다음에 농산물을 20, 30% 할인된 가격에
이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누가 혜택을 보냐? 우리 경기도민들이 거의 30%까지 가까운 그 할인 행사를 받아서 네. 한 두 달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한시름 놓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30% 싸게 해서 뭐 쌀과 고기를 뭐 싸게 사 먹어서 그 행복했던 그런 게 굉장히 아주 그 보람됐고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그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있어요. 네. 총 1년에 60만 원인데 이것이 그 경기도에서 50%, 네. 시군에서 50%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농민이 어려워서 준 그런 농민 기본소득 지역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네.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좀 쉽게 썼어야 되는데 네네. 사용처가 그냥 소상공인들만 지역 가게들만 쓰게 그렇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투쟁을 했죠. 예. 투쟁이라 그러면 그런데 아니, 농민이 어려워서 줬으면 예.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도 사고 농약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6개월 만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 위원들 설득하고 도지사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은 작년에 그걸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 지역 화폐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최고 보람 때죠. 네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니까요. 뭐 좀 약간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도 가서 그럼요. 이렇게 뭐 비료도 사고 다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작은 가게만 가서 써라 하니까. 물론 그러니까, 네. 의도는 좋지만.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게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 아, 내가 농약도 사고 비료도 사고 싶어요. 예. 낫도 사고. 예. 근데 그걸 못 쓰니까 3개월에 또 사용 기간이. 맞아요. 기간 짧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반납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6개월로 또 늘려놨죠. 그거를.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잘하셨네요. 네네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이게. 그렇다고 네. 우리 농민들이 네. 그 농축개발 가서만 안 쓰더라고요. 손자들 오면 옷도 사주고 네네네. 외식도 시켜주고 골고루 쓰시더라고요. 네. 이게 참 이 쌈짓돈으로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러면 쌈짓돈이죠. 저희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당수께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네. 시골에서 약간 좀 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좀 전에도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경기도 농업 예산이 3.5%요 전체 예산에. 네. 아, 그럼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제가 그동안 농정회원 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얘기 나눠보면은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네.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것 좀 늘려보자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유, 처음부터 계속 네. 요구를 했죠. 네. 우리 지사한테고 집행부한테 네네. 아주 집행부는 혼납니다. 저희들 때문에 농정 예산 좀 얘기해서 올려라. 네. 우리 경기도 예산이 뭐 거의 4조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뭐 1조 겨우 500억 원.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하고 많은 농민들한테 실제 농민의 프로세스로 따지면은 조금이지만 이 도민 우리 1,400만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농민이 꽤 많아요. 네, 전국에서 한 2, 3위권에 든다고.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예산은 아주 쥐꼬리 많게 주니까 저희가 딜레마입니다. 이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지사님한테 20분 발언 또 5분 발언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죠. 혼내셨습니까? 돈은 안 내고 집행부만 혼내셨어요. 농업 예산 이게 뭐냐? 아니 그런 이제 소리칠 때도 있죠. 네. 저 말고도 우리 농정위원들이 네. 제 대신해서 많이 하죠. 네. 네. 아 위원님들은 원래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네. 위해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의 세수가 한 1조 9천억 원이 안 거친대요. 맞아요. 그래서 추경을 못 했다가 예. 이번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이번에 1,400억 추경을 하는데 그중에 780억이 그 농정 예산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55%를 농정 예산으로 추경해 줬다는 게 아, 너무 집행부한테 또 지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 예. 이제 3.7%가 되는 거예요. 3.5에서 0.2%가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780억입니다. 안해요. 그래도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농촌으로 흘러가면 그게 다시 선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소한 5% 때까지는 5% 까지는 가야지 예. 만족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농촌 뭐 마을도 조성을 하는데 하고 뭐 이런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 지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네네. 찔끔찔끔 줘갖고 그게 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농업인들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 농업인이 뭐 예.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후계자를 양성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럴 때 농업 예산 갖고 이 사람들한테 농지 임대도 해줘서 시설 하우스라든가 스마트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그 해줘야죠. 근데 현재 3.5% 갖고는 되질 않죠. 5%는 돼야지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말씀처럼 이 3.5%는 쥐꼬리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큰 꼬리를 네, 좀 달라. 네. 뭐 안성 보면은 뭐 팜랜드나 이런 거 뭐 네. 스마트 농이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5%가 청년 농업인들을 키울 수 없다. 뉴스 보니까 저기 뭐 전라도 나주나 이쪽 가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땅도 빌려주고 네. 뭐 집도 빌려주고 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경기도는 좀 어려운가요? 거기는 이제 예산을 예. 그 농업 예산으로 엄청 투입을 하죠. 많죠 일단. 엄청 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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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라서 워낙에 그냥 미래선언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구 대비 농업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많죠. 땅도 많고. 네. 그렇구나.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이렇게 또. 경기도 이런 캠핑장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이런 캠핑장이 딸린 이 부지도 농촌민들이 저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인 땅을 이렇게. 저희 포천 보면은 예.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에요. 아, 주업이에요. 엄청 그렇죠. 고소득입니다. 고소득이겠네요. 예. 이런 게 또 발전하면은 또 지역 상가들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런 게 또 대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포천시로 눈을 자연스럽게 돌려보죠. 네. 포천시 어떤 게 요즘 의원님 보시기에 선택해 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현안입니까? 저희 포천은 가까스로 이제 20년 전에 네. 그 16만 1호 시 승격을 했어요. 포천시로. 올해가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이에요? 네. 20주년인데 인구가 지금 그 15만이 안 되고 있어요. 15만. 그러면 만 명이 벌써 20년 새에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라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 의정부나 양주의 옥정지구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뭐 공원 조성도 잘 돼 있고 젊은이들이 살기 좋게 이렇게 인프라 구성을 잘 해놨고 네. 교육 인프라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다가 그런 교육 인프라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해놔서 인구가 줄고 있다. 공장은 그 소규모까지 해서 한 7천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7천 개라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올 거로 생각하는데 네. 그냥 일만 하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었더니 인구 유입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고속도로니까 또 교통이 들어가니까 아예 안 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그래도 최소한 2, 30만 도시는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예타가 면제된 전철이 이제 곧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제가 인문도시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포천시를 만들려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역부족이라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인근의 큰 도시로 젊은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큰 도시로 나갈 네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육 인프라인 것 같아요. 교육 인프라죠. 눌러 살죠. 그렇죠. 근데 교통이 좋아지는 거는 좋긴 하지만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이 좋아지면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최고 큰 대진대학교가 대진대학교. 있어요. 대진대학교 네, 포천에 있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주위에서 뭐 하숙을 하고 예. 그 상가에서 뭐 저녁에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이게 뭐 버스 늘리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버스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네, 광역 버스가. 네. 그러니까 다 집에서 네. 통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인구가 줄고 네. 상권이 죽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이거 지하철 뚫어야 되고 이게 버스를 막을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 전철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더 이게 여기서 안 살으려고 하니까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요. 이제 경기도의 도시 중에 인구가 엄청나게 팍팍 늘어나는 메가시티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농촌 지역이나 북부 지역이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네네. 만약에 설치된다면 아, 이게 엄청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포천시가 그러면은 특별자치도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포천시는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아무래도 좀 청사진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저희는 아무래도 포천시는
그 우리가 정전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정전을 3년 만에 정전을 했는데 이게 70년이 된 거예요. 네. 전쟁 난 지 73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거기에 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 사격장, 동양에서 최고 큰 사격장이 거기 있잖아요. 포천이에요? 아, 그럼요. 거기서 뭐 온통 뭐 사격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접경 지역. 근데 경기 북부의 저쪽이고 인구 감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 구역 내에 또 들어있어요. 네네. 거기서 규제를 받고 군사보호로 군사보호적으로 규제를 받고 큰 공장 이런 걸 유치를 해올 수가 없어요. 첨단 공장들을. 예.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손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하고 수도권 정비 지역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10개 시군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우리 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첨단 공장도 유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요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막바진데 저기 포천시 청사진 어떻게 꿈꾸고 계십니까? 그래 청사진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를 해서 젊은이들이 네. 살기 좋은 포천 진짜 산자 수리하다 그러잖아요. 네. 산도 좋고 네. 물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곳에 이제 교육 인프라만 잘 돼 있고 또 관광 도시예요. 예, 예. 지금은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네. 될 거라서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네. 오롯이 그냥 그 포천 발전의 구상을 해야 되죠. 아,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관광 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맘때 이제 가을입니다. 네네. 초가을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포천 가면 끝내주잖아요. 아 좋죠. 어딜 가봐야 됩니까? 예, 우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 수목원이 저희 소우룹에 있습니다. 포천시 네. 소우룹에. 아 지역구에. 예, 거기 가면은 진짜 너무 그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화요면에 운악산. 운악산. 운악산 단풍이야 뭐 유명하죠. 아, 저 못 가봤어요 운악산. 아 그러세요? 광릉 수목원은 두 번 가봤는데. 아 그러세요? 운악산은 제가 안 가봤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산정호수로 가면, 예, 산정호수의 국민 관광지니까 예. 거기에 단풍이 이제 멋있고 이제 우리 한탄강 추상절리가 예. 뭐 비둘기낭 폭포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단풍이 좋고 단풍 아닐 때라도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죠. 또 아트밸리 폐석산을 이제 개발해서 한 아트밸리 이런 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꼭 당일치기 말고 하루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 아유 주무셔야 돼요. 이게 서울에서 인근에 가까우니까 예. 아침에 올 때 차 밀려. 차 밀려. 그리고 이제 뭐 갈비 잡수고 또 갈 때 밀려. 아, 또 이동 막걸리 한 잔 또 해야 돼. 그럼요. 예. 그러지 말고 포천에 예. 오면 캠핑장 많아요. 예. 이런데 또 민박 숙소 이런데 가서 네. 주무시고 여유 있게 네. 가시는 게 굉장히 좋죠. 아유, 회장님 포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놀러 오라고 좀 이렇게. 네. 자 광고 자 큐. 네. 아유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인근의 우리 도시민 여러분 포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씀 안 드려도 도시에서 가깝고 그런데 포천에 오시면 진짜 국립 수목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이죠. 운악산, 아트밸리, 또 뭐 산정호수 등 또 고모호수공원이 요새 굉장히 아주 뜨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먹을거리, 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들 놀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만 들어도 당연히 네. 포천 놀러 가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다다음 주에 포천 갈 기회가 네. 있는데 네. 한번 가서 좀 저도 네. 좀 놀다 좀 와야겠네요. 네. 네. 오늘 뭐 농업 이야기, 포천 이야기, 경기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올해 어떻게 농사 지으신 건 작황 좀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한 4년 전에 이제 산에다가 네. 더덕하고 도라지를 자연적으로 그 심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수확이 들어가죠. 아, 4년 전에 심은 걸. 네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바쁘니까 저희 예. 집사람이 노골푸드 교육까지 받았어요. 예. 그 이제 틈틈이 이제 제가 새벽에 가서 캐줘야 되겠죠. 네네. 캐는 거 못하니까 캐면은 이제
해서 예. 노골 부대에다 내고 예.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도덕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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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산 도덕이네요. 자연산이죠. 불어났으니까. 네 자연산이죠. 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저도 시골 집에 가서 아, 네, 이제 고령. 고구마를 네. 캐야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고구마 네, 캘 때 됐으니까 네, 네. 네. 점점 좀 알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고구마 캐서 맛있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 인생의 인문학이라는 순서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을 텐데 나는 이게 참 좋아. 노래, 책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옛날에 막 취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괜히 폼 잡으려고 독서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렇고 네. 저는 그냥 우리 농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가 이제 포천에선 아 막걸리 같은 도현이다 이렇게 아. 별칭이 또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농정당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시를 보고 그럴 때 막걸리에 대한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좋아하고 막걸리를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 정연복 시인의 네네. 그 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제목은 원래 서울 막걸리인데 아, 네. 오늘은 포천 막걸리로. 아 그렇죠. 네. 자, 시를 네. 한번 몇 구절만. 네.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홀로 마시는 막걸리도 내게는 과분한 행복이지만 복과 함께 마시는 포천 막걸리 한 잔은 더욱 황홀한 기쁨이다. 나를 내 동무 삼아 집에서 혼자 따라 마시는 포천 막걸리는 왠지 쓸쓸한 우윳빛. 하지만 복과 눈빛 맞대고 서로의 잔에 수북히 부어주는 포천 막걸리는 색깔부터 확 다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요. 인문학자 같으세요. 시인 같으세요. 자 그러면 네. 방송 중에 막걸리는 먹을 수 없고 네. 이게 막걸리다 생각하고 아, 네네네네. 제가 포천 한번 막걸리 할까요? 네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포천 막걸리. 아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가끔 시골 가서 아버님하고 일하고 저희 동네는 그 미산 막걸리라고 있어요. 지역 미산 막걸리. 막걸리. 우리 동네 그런 지역 막걸리가 있잖아요. 아, 한잔하면은 아버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아 그러세요?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농사 지을 때 가장 맛있는 술은 막걸리입니다. 네 그렇죠. 경기도 예, 포천 막걸리 사랑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인사 네. 우리 도민분들께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네네. 아 존경하는 우리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 지금 농업이 많이 힘듭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가을에도 작년처럼 234억이 아닌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경기 및 쌀, 그다음에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할 거고 또 그에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작년처럼 한 두 달 동안에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거를 30%까지 할인해서 여러분들이 올가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가을에 네. 수확된 모든 농작물이 제값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만나본 우리 김성남 의원의 환한 얼굴처럼 우리 농심이 환하게 밝혀지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캠퍼와 함께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